와우.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뭐냐. 레네까지 파는 게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뒤집게 만약에 안 나와. 어, 먹었다. 이성이 4개예요. 이 정도면 약하기가 힘들 것 같아. 파수꾼을 넣는 게 맞겠다, 지금, 그리고. 아, 여기 너무 세다, 근데. 미쳤네. 아, 내가 치감이 없어서 죽일 수가 없네, 지금. 씨. 아, 이거 지면 안 됐는데. 아, 5렙 50골드? 여는 을 먹는 게 베스트인가? 아, 요링만 뽑으면 뭐 어떻게 역전이 가능하긴 한데 골드 7렙까지 계속 모아야 되잖아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이기려고 템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우야. 잘 모이긴 한데 빛이 없나보다 지금 한 명도 있긴 있네. 랩업하고 6빛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택스가 나을 거야. 지금 딜템도 없어서 몰릭도 없고. 아이고 말파이트 저 피로 너무 아쉽다. 체력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 여기서 요릭이 나와? 나온 거 팔고. 아 그래도 좀 살았다. 마하템이 있는 상태고. 요링 2성만 뽑으면은 1성이어도 지금 쓸 수 있을 만큼 지금 템이 좀 갖춰질 수 있어서. 이게 뭐야. 연운이 안 나왔어. 아, 이거 싫은가. 아, 대검도. 마이 같은 거 쓸 거 아니면은 아트록스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7렙에서 올인 때려 박을 거니까. 그냥 그것도 4-2쯤에 때려 박을 거거든요, 올인을. 그래서 아트록스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자에 걸쳐지면은 팔아야겠다. 아트가 떴네. 근데 애쉬 나오면 애쉬 써야지. 근데 이거 트위치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고. 일단은 요릭 두 개라고? 와우 순방이 힘들 수도 있겠네. 트위치 안 쓸 것 같긴 해 지금 느낌이. 말파이트랑 신비술사 하나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잔나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이제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도 맞으니까 이 조합은. 요릭이 상당히 많이 빠졌네. 근데 요리는 너프마 당할만 하긴 하지. 빛이 아니었으니까. 한 라운드만 버티고 싶은데. 저는 7렙에 오리를 때려 박을 거니까 레벨업을 하기보다 한번 지더라도. 지금 억지로 만들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장갑 그냥 때려박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야. 근데 그럴 거면 루시안 써야 돼. 루시안 쓰자. 아 원래 정찰대가 빛 잘 이기는데 지금 레벨 차이 나가지고.
베인이 삼성.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애들이 나와? 이것도 없다. 와 이게 덤블조끼가 나와가지고? 아 대박. 고민되네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베인이 이렇게까지 나와준다고? 계속 돌리긴 해야 되죠. 만화 보석 먹을 수 있나? 아니면 대검이라도. 아 이런. 루난 재료 뒤집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돌아버리게 하네 이거. 칠레 우린 그림자 럭스야? 그래도 신비에서 맞춘 게 다행이네. 이거 처리하고 나면은 그래도 8개 8개 한 개거든요. 이거 처리하고 나면은 적어도 순위 방어. 우리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안 돌릴 수가 없어. 아니 8개 8개면 돌릴 수밖에 없지. 이거는 안 나와도 돼. 이거는 나와야 돼. 지금 캐리로 쓸 거면. 시감이 없는데 그냥 뭐. 어우 더러워. 이게 나오네. 이거 잔나 빼고 이거 넣을 수 있어요. 레벨업을 안 하더라도. 나서 싹 삼성이 떠버리네. 아 이거 베인 근데 삼성 꼭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리롤 밸류가 너무 떨어져. 나서스랑 베인이랑 같이 돌릴 때랑 베인만 찾을 때랑 달라. 그래서 여기에 만화템. 아우 얘는 나왔다. 아우 행복해. 행복해. 루나 아우 행복해. 미쳤다. 아우 행복해.
행복. 행. 먹. 굿. 아, 행복해. 다행이다. 말파이트 이성이랑 나사 삼성은 체력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말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신이들 불러왔네. 생각보다 지금 상위권이 그 치감이 부족하거든요. 여기도 치감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보면. 아 요리 스킬 두번 썼다. 이거 썼나? 말발 평타 뭐야? 와우 좋아요. 1등 각이 좀 날카롭게 섰는데? 사신비술사를 맞춘다든가 파수꾼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뭐 둘 다 괜찮아 지금. 너무 좋다 이거 조합 지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AP템은 그냥 말파이트 넣어줄게요. 아우 너무 행복하다 그냥. 자연빵으로 떴네 이게. 여기도 치감이 부족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유튜브 보는데 베인한테 구인수 넣으라 하더라고요. 구인수 절대 넣지 마세요. 구인수 진짜 마지막 템으로 넣는 거 아니면은 구인수는 만드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아 루시아는 정말 많다. 내가 제일 센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템 다 넣었네? 와 이거 저거 있네 바꿔야겠다. 안 만났네. 어, 말, 어, 스킬 썼다, 근데. 근본은 기본적으로 요리 만화 템이지. 이거 뭐냐? 못 이기나, 이거? 템보가 좋지. 아우 서풍 아, 미쳤다. 아, 여기서 이게 서풍이 나와. 아 미쳤다 이것도. 쇼진의 대천사 너무 좋고 레벨업스를 달려야 되는데 사수정이라고? 예술이구만 이거. 아 이거 솔라리 앞으로 빼줘서 실수 봤어야 되는데 페인 띄웠네. 난리다. 어떻게 되나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그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애매하긴 하다. 사파 이런 게 아니라서. 아이고 스킬 못 썼는다. 어 박았다.
여기 치감이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쉽네. 아 여기 어떻게 이기냐 근데 요술사가 너무 카운터인데 빛에? 어? 수은? 수은 베인? 초고밸류가 하나 있어야 돼. 마인은 이제 물건은 없고 이미 CC 강한 거 뭐 이런 거? 아니 요릭 하나 더 넣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고. 팔이 좋지. 루시아는 이미 글러 쳐먹었고. 빗제드. 이건 약간 앞으로 빼주는 것도 싸울 때. 야, 여기 탈의기성 만들었어? 아 이거 서풍 빼놨네. 나한텐 이득이다. 서풍 빼네 이쪽. 어 뭐야 이 사람 갔는데? 내가 1대1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겼지? 정찰대 주제? 배치 싸움 한 방이어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오른쪽을 때리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뺐네, 오른쪽에서 근데 문도를. 스킬을 체크하고 뺐는데. 근데 이거는 구조상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냥. 조합이 수정이잖아. 나 삼성 베인이야. 수고.